김영란법 시행 뒤 나타난 변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유통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주류 매출의 급증입니다. 외부 약속 대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는 이른바 홈술족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상진 기자가 전합니다. 30대 초반 직장인 박명진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집 근처 대형마트를 찾습니다. 방 씨가 장바구니에 빠지지 않고 집어드는 건 바로 맥주. 퇴근 뒤 집에서 먹는 술 한 잔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방 씨는 말합니다. 뭐 TV나 영화를 보면서 먹기 때문에 외로운 건 잘 모르겠고요. 경제적으로는 좀 이제 부담 덜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집에서 먹는 편입니다. 이처럼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최근 들어 더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 대형마트가 이번 달 주류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봤습니다. 수입 맥주를 비롯한 맥주가 매출이 껑충 뛰었고 와인과 소주도 모두 매출이 제법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안주류 판매도 늘었는데 재미있는 점은 건어류 등 혼자 먹는 안주보다 치킨, 족발 등 두세 명이 같이 먹는 안주가 이번 달 크게 늘어난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른바 홈술 쪽 증가가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주거리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족 단위로 홈파티를 즐기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 외부 약속을 줄이고 대신 가족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주로 주류업소에서 판매되는 양조 판매량은 같은 기간 급감한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